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 공화당의 이 태극기 집회를 총괄하는 본부장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또 광화문에 또 엊그제 밤이죠, 텐트 치고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다 함께 투쟁하자. 문재인 정권이 또 국내 정치에서는 언론 조작, 산전 선거로 한 2년여 동안 불기만 하면서 이끌어왔는지 모르지만 국회 사회에서는 그런 논리와 현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맞고 눈 맞고 여러분 사회에서 사실적인 부분을 지휘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반문대적으로 현재 정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까지 김정은까지 연일 미사일과 장사정보를 15번째 쓰면서 문재인 씨 이 잘못된 행보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북한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씨, 그동안에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사면초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중재를 할 것 같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미국의 본심입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고 있는 문재인, 정신 차려라! 아베가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주사파 정권, 정신 차리라고 칼을 든 겁니다. 그런데 반일 감정으로 자신들이 젊음을 줬고 경제 실정을 줬고 연일 반제 반일 능동주의로 흡수를 민하는 문재인 정부와 퇴진하라! 어디 가서 쓸 자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시진핑도 문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당장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혹세무민한 자들 중에 뭐 사회 참여? 악리 강세? 조국이라는 사람이 서울대에 다시 갔다고 그래요. 주창론을 이야기하고 의병론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조국이가 이 나라에 뿌려놓은 씨앗은 잘못된 노선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혹세무민의 노선이다. 그러니 서울대에서도 그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무슨 의병이 있어요?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는 의병은 있을 수 있어도 잘못된 반제, 반일민족주의에 들 의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죽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발 정신 차리고 망망대에서 떠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주길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논리로 토착 외부론, 토착 빨갱이론, 토착 빨갱이론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상한 논리로 연일 우리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면서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타도를 외치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우리 당의 천막 투쟁에 대한 잘못을 꾸짖는 연일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지금 그 어디서도 우리 공화당을 빼고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투쟁하는 세력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가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보수는 지금부터 모든 걸 버리고 뿌리부터 바꾸고, 아직도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그 당은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외치고 우리 당과 함께 문재인 정권 태도 투쟁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죠. 도착 외부론을 이야기하는 이 못된 주사파 우리들,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박원순 씨, 부친 보니까 박기루 씨, 일제시대 때 이한복 관리하는 뭐 이런 거 훈동감을 했다는데 이 자들이 무슨 토착외국론을 이야기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일파 후예가 10배나 더면 다 옵니다. 이런 옥새몸이라는 잘못된 주사파 무리들, 그리고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반국가 무리들, 우리 다 함께 투쟁하여 다 함께 쓸어내자! 존경하는 애국심 여러분, 우리 광화문 텐트 투쟁, 이러한 우리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죠! 날씨가 무덥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늘에 가셔가지고 쉬시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